가르멜의 산길, 십자가의 성요한. 이 길은 어디까지나 도달을 위하여 항상 가야 하는 것이다. 항상 욕을 버리면서 가는 길이지 욕을 기르면서 가는 길이 아니다. 일체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다르지 못하는 길이다. 불의 도수가 한치만 모자라도 나무 한 조각을 불덩어리로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도 단 하나의 결점 때문에 하느님 안으로 변성되지는 못할 것이다. 영혼은 의지를 하나밖에 가지지 않기 때문이니 이 의지가 어느 무엇에 쓰이고 해사를 받으면 하느님 안으로 변성되는 데 필요한 자유와 고요와 맑음이 없는 탓이다. 영혼의 힘은 그 기능과 감정과 욕구에 있고 이 모든 것은 의지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의지가 이 기능과 욕구를 하느님께 향하도록 하고 하느님 아닌 것에서 빗나가게 하면 그때가 바로 하느님을 위해서 힘을 간직하는 때이니 바야흐로 영혼은 제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자면 우선 의지를 일체 방향 잃은 집착에서 씻어내야 하므로 이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데 실상 이 무질서한 집착에서 무질서한 욕구와 감정과 작용이 생겨나고 제 모든 힘을 하느님을 위하여 간직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집착과 감정은 네 가지로서 기쁨과 바람과 슬픔과 무서움이 곧 그것이다. 이러한 감정이 하느님을 지향하고 올바로 부려져서 영혼이 하느님 영광 존영만을 기뻐하고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슬퍼하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만을 두려워하면 영혼의 힘과 그 힘부림을 하느님을 위하여 간직하고 하느님께 향하게 함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이 줄어들고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면 바랄수록 하느님께 대한 바람은 줄어들며 다른 감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감정은 의지가 피조물에 얽매여 하느님 안에서 힘을 잃을수록 더욱더 영혼을 들이치고 점령한다. 그렇게 되면 기뻐할 것도 없는 것들에 스스로 기뻐하기가 아주 일쑤이고 이롭지 못한 것을 바라고 기뻐할 일을 슬퍼하며 무서워할 때가 아닌데 무서워하게 된다.